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고요. 여러분 이 동영상 찾아 들어오신 분들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으셔서 아마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뭐 투자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는 뭐 관심만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지금 비트코인이 저점에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매수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가격이 한 29,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29,900달러인가? 3만 달러 거의 가까운데, 이 비트코인이 8,000달러까지 선까지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 이 관측을 내놓은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로 떨어진다. 엄청난 소식이죠. 네. 자, 그것을 말한 분이 누군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냉정해져야 됩니다. 예, 이런 말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되죠. 자,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마이너드라고 하는 분이고요. 예. 여러분, 이분 찾아보니 좀잘 보니까 이거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밀하우스라고 그래서 심슨 가족에서 옆집 애로 나오죠. 근데 이게 스콧 마이너드의 도플갱어라고 제가 한번 해봤는데 비슷하게 생겼죠? 예. 도플갱어죠.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구겐하임 인베스먼트라고 하는 곳의 CIO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23일 지금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에서 지금 이분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 인터뷰를 했나 봅니다. 근데 3만 달러 선이 지속적으로 깨진다면 8천 달러가 궁극적인 바닥이다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요. 예. 근데 이제 네, 비트코인 폭락의 근거를 댔는데 여러분 이거 참 저는 좀 고개가 갸웃하더라고요.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죠. 페드 그것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긴축 움직임을 이제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의 시세는 상방으로 가지 않고 하방으로 내려갈 여지가 더 많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여러분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솔직히 뭐. 어떤 뭐 무슨 투자 회사의 고문이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할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스콧 마이너드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트코인만의 특수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현재 안 좋은 어떤 이런 거시 경제 흐름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적당히 얘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3만 달러를 하는 게 8천 달러까지 가는 이유로서는 그렇게 납득이 되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또 덧붙였어요.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니라 쓰레기다. 여러분, 이거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틀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이다. 아무래도 여기선 대장주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예. 다만 무엇이 지배적인 가상화폐가 될지 아직은 알수 없다. 지금 춘추전국 시대와 같다는 이야기죠. 마치 2000년대 초반 버블, IT 버블이 있었던 시대. 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이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 살아남고 어떤 것은 죽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예요, 또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도나 이런 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반에 거품이 끼어 있는 건 사실이죠. 그 거품 속에서 어떤 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느 때나 다 그랬어요. 그리고 산업이 발전할 때 혁명적인 어떤 개념이 나타나거나 하면은. 살아남는 것은 극히 일부고, 근데 그 극히 일부가 엄청난 또 성공을 하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나 아니면 혁신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에는 금방 도태되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분의 이야기 중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또 거부할 건 거부하시고 비판하면 되는데 여러분 저도 일부는 동의하는데요. 지금 여러 코인 난립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짜 99%가 사라질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진정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그런 뭐 코인들이 살아남겠죠. 비트코인 같은 거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보긴 끊임없이 검토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지금 상태고요. 그리고 가치를 알아보는 작업이 필수인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는요, 이 옥석 가리기 하는 것조차 귀찮아서 이거 남에게 시키고 싶어 해요. 남이 해준 거, 남이 다 이렇게 분류해주면 그 중에서 아, 이게 좋구나 하는 걸 가져오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막 유튜브 같은 데 떠돌면서 아이코인 좋다 하면 사모으고 하다가,
루나 코인처럼 폭락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정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아, 그대로 쫓아가다 보면 그 남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이 좋아하는 것, 그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이라는 사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는 여러분 자신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고급 정보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자신만의 어떤 견해를 확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확신이 설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확신이 있어야 장기 투자도 하고, 그리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확신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지금 이 밀하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만약에 확신이 없으면 그냥 흔들려가지고 바로 매도하겠죠? 그렇게 되면 또 혹시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나 이 기업이 혹시 공매도 쳤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배만 물리는 게 되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 이야기는 참고로만 하고 절대로 쫓아가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고요. 예,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확신을 가지려면은 정보가 중요하고, 그 정보는 여러분 스스로 얻어야 된다라는 항상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저도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알트코인 중에는 이더리움 같은 것도 조금씩 매집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확신이 없으면은 아마 저는 진지하게 팔아버렸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뭐 이거 지금 이 동영상은 여러분께 뭐 투자를 뭐 독려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참고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이 폭락한다는 그런 예측을 한 사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